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이제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특강을 하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대부분 민법 들으셨으니까 민법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1시간 시험을 보고, 그죠? 1시간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CBT 답안 이제 첨삭을 저기 막 강평을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그 해당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더 중요한 게 제가 얘기했지만 더 동강 열어줘서 기본 사례요, 기본 사례.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민소법은 더 그래요, 민소법은. 민소법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뭐 6모든 8모든 지금 기출문제든 이 기본 사례에서 거의 80, 90%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충실하게 민법보다 더 이렇게 해서 기본 사례 확실히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기출 사례에 대해서는 그 지금 3개념 고 3개념 안에 있는 것들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그 강평하는 게 1시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그 기출 사례 하는 게 1시간. 그죠? 조금 더 많다면 한 2시간에서 끝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어요. 그럼 매일같이. 그리고 또 상법도 마찬가지로 기록형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잘 민사법을 여러분 마무리해가지고 득점을 할수 있도록 하시고,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민소법이요. 민소법이 특히 민법보다 여러분들이 점수가 훨씬 대부분 보면 이렇게 하향 점수를 맞는데,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합시다. 왜냐면 민소법이 훨씬 더 이렇게 공식처럼 돼 있어요. 모든 면에. 그러니까 저 뒤에 특히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법조인법도 그렇고 기출문제도 대부분 아니 뭐야 뒷부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4대 난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기판력, 상소, 그다음에 청구의 복수, 다수당사자 이 부분에서 거의 많은 부분이 출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욱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해놓으면은 그 제가 보기에는 100점 만점에 70점, 60, 70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그치? 60, 70점은. 그러니까 이번에 꼭 이렇게 될수 있도록. 안 하면은 20, 30점이잖아요. 여러분들 20, 30점 맞고 그냥 거의 그냥 점수가 바닥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주로 제가 말하지만 1문, 그죠? 민사 1문이 150점인데 이거를 뭐 60, 70점 맞아가지고는 도저히 붙질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민소가 100점이고, 민법이 50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20, 30점 맞으면 여기 100점 맞아도 7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민소에서 한 60, 70점을, 그죠? 좀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도 이제 30점 이상. 그러면 충분히 100점 넘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지금 여러분들이 민법 굉장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죠? 민법에서, 그 어려운 문제들 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개별 첨삭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민법은 저것만 잘 충실하게 하면 분명히 민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는, 하여튼 민법에서, 60, 이상, 그죠? 60% 이상을 맞는 거고, 민소법은 하여튼 요거보다 더 많이 한70% 맞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삼아 가지고, 예, 사례에서요. 사례가 되면은 저기 뭐야 선택형은 자동으로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기록형도 자동으로 많이 받게 돼 있고, 그러니까는 사례를 여러분들이 하여튼 확실하게 이번에 기회를 저기 기회를 잘 활용해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목표를 해가지고 준비를 할수 있도록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민소법에서요. 이제 여러분들 거기 그 4페이지에 보면은 그 민소법 진도표 있잖아요. 진도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 똑같이 진도 이제 그만큼 오늘도 이제 기출 사례 그 정도 그 해당 범위 제도전 사망까지 그죠? 까지 나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시험도 그 범위 내에서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 강의도 또 똑같이 제가 이제 어느 몇번몇번 바라면 그걸 봐가지고 여러분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미리 공지를 하면 거기 11회 차 10, 저기 제가 27일 날저 변호사 그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날을 좀 하루 좀 쉬어야 될것 같아서 25일 날 일요일 날로 그 27일 할 거를
대체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거 이제 잘 알아두시고 그때 다시 따로 얘기하겠지만 미리 여러분들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7일 걸 25일로 하고 28일날 종강하고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또 상법 바로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합시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처음 본게 없으니까 민사소송법. 그리고 오늘 친상법 봤죠? 친상법은 이제 그 CBT 답안 첨삭을 강평을 못했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또 민소법은 이제 이번 주 말을 좀또 이제 그 개별 첨삭을 이제 시험 문제 한 1, 2회 정도 시험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점수가 나오면 그거 바로 이제 주말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그때 또 개별 첨삭을 할 테니까 그때 그 민법까지 모두 질문 사항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수 있도록 하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바로 진도를 나갈게요. 여러분들 수업 많이 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해서 빨리 나가서 여러분들 하고 이제 집 와서 좀 쉬고 빨리 이제 기본 사례 많이 듣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건 이제 최근 판례가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본 대로 요번에 이제 그 2023년 그 재판권에 관한 문제가 많이 이제 대두되고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제 요번에 나왔죠. 요번 올해 지금 24년 2회 8회 8월 법전협에서 일부 출제가 된것 같아요. 이 문제가.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건 최근 판례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최근 판례 제가 요번에 이제 재판을 하면서 중요한 것들 문제만 만든 건요. 재판 문제는 여러 개 민소법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재판 문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들은 많이 들어가서 같이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 문제하고 3개년 기출이랑 합쳐져서 연습을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다음에 거기다가 기본 사례까지 해서 하면은 여러분들 빠짐없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요 문제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민소법 맨 처음에 그죠? 법원에 대한 소송 요건으로서 재판권 관할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로 재판권 관할권이죠. 그다음에 이제 제소 전 사망 뭐 그런 것들 이제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 외국 국가에 대한 재판권 면제부터 진행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A 국가는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A 국가는 제가 실제 판례 사안에서는 몽골인가 그랬을 거예요. 몽골. 그래서 그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거기 대사관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몽골의 A 국가 사용해 왔다. 그래서 갑은 A 국가 소유 토지에 연접한 그죠? 저기 연접했으니까 연속돼서 접한 인접한 토지죠.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 등을 저기 마쳤는데 그후이 사건 건물이 그러니까 대사관 공간이요. 갑 소유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한 상태로 건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갑 소유 토지 중약 20제곱미터를 위 건물 부지로 사용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A, 이제 여기가 갑 소유 토지인데, 여기 이제 A 국가죠. A 국가가 외교관 건물을 졌는데 한 이만큼이 침범이 됐다는 거죠. 침범이 됐다. 그래가지고, 갑은 A 국가에 대해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철거 토지 인도 그다음에 차임상당 부당이득 이건 민법에서 그죠? 항상 나오는 쟁점이잖아요. 그죠? 그 토지가 건물이 토지를 침해했을 때 그죠?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위반 이렇게요. 이에 대해서 A 국가는 이 청구에 대해서 우리나라 재판권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니까 이제 본안전 항변으로 부적법 각하해달라는 이제 본안전 항변을 한 거죠. 그죠? 본안전 항변. 했다. 예, 그래서 법원은, 갑의 청구, 대지인도 건물 철거 국가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지 해가지고요. 예, 이게 이제 최근에 문제된 판례고 그래서 재판권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이 판례가 나오는 바람에. 그전에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 여기서 간단하게 메모를 하면서 할 테니까 민법이랑 똑같죠? 준비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설문 사례 1번에서, 예, 그럼 여기서 똑같이, 그죠? 이제 갑이 있었고, 갑 소유 토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 국가, 국가죠, 국가, 외국 국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침범이 됐다. 그래서 이제 갑 국가가, 그죠? 갑 국가가, A한테, 그죠? 이렇게 해서, 첫째, 대지인도 건물 철거, 대인건 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부위반을 청구했다. 이렇게 됐고.
그랬더니 A 국가는 본안전 항변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판권은 외국 국가한테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는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을 한 거죠. 재판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저 소를 각하시켜 달라는 항변을 한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외국 국가에 대한 재판권, 그죠? 외국 국가에 대한 재판권,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권이, 국내 재판권이 외국 국가에 미치는지, 외국 국가에 미치는지, 아니면 면제되는지, 그죠? 그러면 미친다면 그 범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잡 따면은 여러분들이 외국 국가에 대해서 첫째, 그러니까 주면 3위예요. 주면 3위. 여러분들 이렇게. 주면 3위. 이렇게. 그 외국 국가 행위 중에 외국 국가 행위. 국가의 행위를 둘로 나누는 거죠. 이제 좀 이따 책을 보겠지만, 주권적 행위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면제가 돼요. 그러나 사법적 행위는 미쳐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법적 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권이 미치는데, 재판권이 미친다. 재판권이 미치는데, 다만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주밀부 해서 앞잡 따서 하면, 이렇게. 주권적 행위, 그죠? 그러니까는, 사법적 행위라도 주권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부당한 간섭,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는 다시 또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밀부하면 다시 면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때도 간단히 했지만, 주면 3위, 주밀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원칙적인 모습.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쟁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여기에 따라서. 그럼 첫 번째 쟁점이 뭐냐면은, 외국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 토지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토지를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내 토지를. 그랬을 때, 국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을 때, 점유. 이랬을 때도, 그때도 재판권이 잔존이 점유만 하고 있는 거. 그죠? 이랬을 때는 외국 국가가 국내 토지를 점유할 때그 재판권이 미치느냐. 그러면 이렇게 요 공식처럼 해보세요. 그러면 외국 국가가 국내 토지 점유하는 것 자체는 주권적 행위라고 볼수 없다. 그죠? 단지 그냥 외국 국가 우리나라 저기 국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따라 재판권이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재판권이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두 번째로서 다만 이게 외교 공간으로. 그래, 외국 국가가 외교 공간. 외교 공간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그랬을 때는 이게, 저기, 사경제, 사법적 행위를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외교 공간으로서 점유하고 있을 때는, 주권적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국내 재판권이 미치면 부당한 간섭이 될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외교 공간으로.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외국 국가가 국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국내 그 개인의 토지를 침범했다. 그래서 대지인도 건물 철거한다. 그럼 대인 건설을 하는데, 대인 건설. 할때 국내 재판권이 미치느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외교 공간으로 점유해가지고 국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대지인도 건물 철거를 하라고 그러면은 그 외교 공간이 철거당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교 공간의 주권적 행위, 저기, 이렇게 주권적 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재판권이 미친다고 본 거예요, 여기까지는. 대인 건설까지는. 근데 네 번째 쟁점이 뭐냐면, 이제, 부위반. 부위반. 그럼 외국 국가가 우리나라 토지를 이렇게 무단으로 점유한다. 그렇지만 그래서 건물 철거를 시키고 뺏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남의 땅을 공짜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위반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순수한 사법적 행위다.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보세요. 그래서 요 그대로 써야 돼. 그러니까는 원칙적인 모습, 국내 토지 점유, 외교 공간, 대인 건설, 부위반. 굉장히 많은 쟁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뭐 주의적, 예비적 병합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데 거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건 나중에 주관적 예비적 아니 막 객관적 예비적 병합 가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단순 도식적으로 암기해놓고. 책을 정리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봅시다. 그러면은. 예, 그래서 저렇게 해서, 그럼 여기 순서대로 해보세요.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 국가 국내 부동산을 점유한다. 외국 국가 국내 부동산 점유, 국내 재판권이 미치느냐. 그래서 이제 이건 일반론. 그러니까 외국 국가에 대한 국내 재판권의 면제 범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종례 판례 간단히 쓰고요. 종례 판례. 종례 판례는 외국 국가,
피고해서 우리나라 재판권은 전혀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해가지고 국내 재판권 전혀 미치지 않는다. 국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적 면제론이라고 그랬어요. 절대적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렇지만 현재 판례는 이제 판례가 변경됐죠. 판례가 변경됐다. 그래서 국가의 주권적 행위, 그죠? 국가의 주권적 주,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 주면, 그죠? 면제된다. 재판, 주권적 행위야. 그러니까, 뭐야, 조약을 체결하고 국가끼리, 그죠? 계약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만은, 외국 국가의 사법적 행위, 그죠? 우리 순수한 민법적 행위, 고용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수출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불법 행위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사법적 행위는 이제 예외, 주밀부. 사법적 행위에서는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밀접한 관련, 주밀, 그 다음에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 주밀부 됐겠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이때는 또 재판권이 면제가 되겠죠. 빼고는 우리나라의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적에, 사법적 행위는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거 봐서 재판권이 미친다고 본다. 그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요, 그죠? 주면 3위, 4위,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예외, 주밀부, 사법적 행위라도 주밀부가 됐을 때는 이제 저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상대적 면제론 입장으로 변경했다. 요까지 정확하게 제시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예, 그 다음에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 아까 본 대로 하나씩 따져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외국 국가가 국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국내 재판권이 미치느냐. 그래서 본 대로, 그렇다면은 부동산은 우리나라, 영토 주권의 객체다. 키워드로. 민법처럼 여러분들 민소법도 키워드 위주로만 딱 답안지 작성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돼가지고, 영토 주권의 객체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따라서 부동산 점유 주체가 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의 재판권이 당연히 면제되는 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법적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재판권이 미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사법적 행위고 또 외국이 국내 부동산 점유하는 것을 두고 반드시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아까 그 예외예요. 그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원칙적으로 사법적 행위라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재판권이 미친다. 그래서 여기서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그래서 그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은 재판권이 안 미치지만 그런 행위라고 볼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재판권이 단순히 외국 국가 국내 부동산만 점유할 때는 재판권이 미친다고 보는 거고, 그죠? 그래서 다만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외교 공관으로, 그죠? 공관 지역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외교 공관, 그러니까 외국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공관 지역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성질과 목적에 비추어 주권, 그러니까 외국의 주권적 활동과 이거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아까 주밀부라고 그랬잖아요. 주밀, 그죠?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또한 키워드는 국제법상 외국의 외교 공관 지역은 원칙적으로 불가침이다. 그죠? 그 다음에 접수국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런 키워드로, 두 가지. 그래서 불가침, 보호 의무,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이런 거는 따로 딱딱 체크해놓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됐다. 따라서, 외국이 부동산을 외교 공간으로 점유하는 것 관련하여 그 해당 국가를, 그죠?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해 제기된 소송이 외교 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가 제한이 된다. 이거 재판권이 미친다는 거죠. 아니, 참,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거죠. 면제. 그죠?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외교 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가침, 보호무,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재판권 행사가 제한된다. 그래서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아까 공식에 맞춰가지고, 사경제 주체에서 주밀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공관지역으로 점유했을 때는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외국 건물 철거와 토지인도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원고 청구 중 그래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국가를 상대로 건물 철거 대지인도를 했잖아요. 청구는 그래서 A 국가가 공관지역으로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고 이거는 외교국가의 직무수행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쳐서 또다시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없다. 이렇게 해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밀접한 관련, 그죠? 있다. 그죠?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재판권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인 건처는 무조건 소를 각하이 버렸어요. 그죠? 소각하.
그 다음에 부당이득, 마지막으로, 부당이득. 그래서 이제 두 번, 이제 마지막이죠. 외국의 공간 지역 점유율이나 부동산 사적 권리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래서 사적 권리나, 우리나라 개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죠. 해당 국가 상대로 차임상대 부위반을 구하는 판결 절차는 그 자체로 외국의 공간 지역 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왜냐면 점유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돈 달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의 땅 공짜로 쓸 수는 없잖아요. 돈 달라 이거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첫째 외교 공간 점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그죠? 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청구나 근거한 판결 외교 공간 직무수항. 아까 그죠?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그죠? 그러니까는 주권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죠? 이렇게. 따라서 그런 금전 지급 청구는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아까 외교 공간 직무 수행에 방해할 우려도 없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직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성도 없고 직무 수행에 방해할 우려도 없다. 이렇게. 아까 그죠? 이렇게 정도. 따라서 체크하고 그다음에 따라서 저기 부당이득이 A 국가에 그다음에 직무 수행에 방해할 특별한 우려가 있다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재판권 있다. 있다고 해가지고 이건 청구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체크해놓고요, 그죠? 그래서 앞에 대인 건처는 소각과 그다음에 부위반은 청구 인용 이렇게 해서 재판권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할 수 있도록요, 재판권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거 하나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관할 다음 문제죠. 관할 문제로 가보죠. 관할 문제, 요거는 이제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지분 사례집이 있는 걸로 어느 정도 하면 되는데, 여기서요, 그래서 주관적 병합과 관련적 병합. 이거는 이제 25조, 2항의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 사례에서 어느 정도 하니까 요 정도 해서 하는 걸로. 기본 사례는 일단은, 기출 사례는 지금, 요거는 원칙적으로 제외를 하겠어요. 또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건 빠고, 중요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뒤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건 제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사례를 바로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약관에, 그래서 이게 이제 22년 1차인데, 약관에 의한 관할 합의와, 그 다음에 주관적 범위인데, 이 약관이 요새 아주 유행처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준비를 해놓는다. 그죠, 요거. 약관에 의한 관할 합의. 그래서 종례는 약관 쪽은 이제 다른 법의 영역이라고 해서 잘안 냈는데 법전협에서 요거 말고도 계속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관에 대한 관할협의와 주관적 범위에 대해서 저기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관할 푸는 방법은 이제 지금부터 공식을 짜가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서울 강남구에 본점이 있는 가부은행은 2020년 5월 1일 대구 수성구 대구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약관에 의한 대출 계약. 그러니까 대출 계약서는 전부 다 약관이죠. 그죠? 약관. 대기업이 전형적 계약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 그죠? 그래서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에 이 약관에는 향후 대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제 그 갑은행의 영업점 소재지. 그죠? 그러니까는 갑은행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관할의 합의가, 그래서 관할 합의를 했죠. 관할 합의. 관할에 합의를 했다. 예, 그게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갑은행의 영업점은 이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있는데 위 대출 계약은 대구에 있으니까 대구에 있는 영업점에서 체결됐다. 그죠? 그러니까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을이 대구에서 그 대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을한테 특히 부당하게 불리한 바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제 추가적 사실관계에서 위 대출 계약 후 21년 상반기에 갑은행의 영업 영남 지역 소송 관련 업무는 부산 영업점에서, 이게 대구였는데요. 대구에서 부산 영업점 전담하는 것으로서 업무 조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판례 사안에서. 그래서 그 을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자 갑은 22년 4월 23일에 을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하면서 영업 부산에다가, 그죠? 이게 저기 영업점이 조정됐잖아요. 업무 조정이. 그래서 영업점이 변경됐어요. 그죠?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래서 소장 부분 송달받은 을은 관할 위반을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 신청을 하였다. 이렇게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이송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법원은 그죠? 그러면 저기 부산지방법원이죠. 부산지방법원은 을의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법조적 문제였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랑 한번 풀어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관할, 이제 오늘 범위는 어쩌면 관할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관할 문제가. 그래가지고, 관할 문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관할 자체만 하는 것도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복습할 때 제일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 그렇다면은 여기 관할 문제. 예, 그러면은 3번. 예, 그래서, 여기서 갑은행이 있었고, 그다음에 을이 있었고, 그죠? 여기서 대출금 청구, 그죠? 대출금 청구에 소를 제기했다. 청구에 소를 제기했는데, 부산에다가 소를 제기했죠? 부산에다가, 부산지법에 소를 제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본점은 서울이고, 그죠? 본점은 서울에 있고, 서울. 그래서 강남구에 있으니까, 강남구는 서울 중앙이에요. 중앙, 이제, 중앙, 지방법원 관할이고, 그 다음에 을의 주소지는, 을의 주소지는 이제 대구잖아요. 대구. 대구다. 그랬는데, 얘네 둘 사이에서는 어디로 관할 합의를 했냐면, 최초에, 그죠? 처음으로 대구, 대구 지점으로 관할 합의를 했다가, 그죠? 중간에 부산으로, 부산 지점으로, 영업소로, 그죠? 부산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죠? 업무 조정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관할 합의가, 관할 합의는 따라서, 관할 합의에는 분명히 영업종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구 지점은 계약 시, 그죠? 계약 체결 시고, 그죠? 요거는 이제 소재기 시, 소재기 시에 변경이 된 거예요. 그 전에, 그죠? 이렇게. 이래서 이제 그 갑은 어디다 소를 제기했냐면 부산에다 소를 제기했잖아요. 그죠? 부산에. 따라서 부산지법에 관할이 있는지 여부. 그죠? 왜냐면은, 을이 관할 위반에, 얘가 이제 관할 위반에 항변을 했잖아요. 그죠? 대구지법에 합의가 있다. 그래서 관할 위반에 항변을 했기 때문에, 위반에 항변을 했다. 그러니까는, 관할 위반에 항변인지 판단하려면, 대구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관할권 유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기본 강의 저랑 같이, 대부분 같이 들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일단은 여기서 토지관할과, 토지 관할, 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합의 관할도 있잖아요. 합의 관할. 둘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토지 관할은 보특 관경, 이렇게 앞자 따서. 예, 그래서 보통 재판적, 그죠? 그 다음에 특별 재판적, 관련 재판적, 관할의 경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저기 해서 찾고, 그죠? 그 다음에 합의 관할은 관할의 합의에 의해서 그 유효성, 그 다음에 모수, 그 다음에 변동, 주관적 범위를 찾는다. 그래서 오늘 이거 계속 할 텐데, 내일 사례도 대부분 이런 데서 나올 거야, 이제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통 재판적이다. 그러면 보통 재판적은 민소법 2조, 3조죠. 2조는 피고와 관련 있는 주소지고, 3조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사람이다. 그렇게 돼가지고 주소지죠, 주소지. 피고와 사람일 때 주소지 법원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피고 주소지인 저기 대구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거죠. 이렇게 찾아가고 그다음에 특별재판적은 보통 8조죠. 8조. 그리고 왜냐면 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 그러니까 민사소법에서 대부분 소는 다 재산권에 관한 소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금전, 그다음에 건물, 토지, 등기. 이거 외엔 거의 없잖아요. 얘네들은 다 재산권에 관한 소니까 재산권 이외의 소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재산권에 관한 소의 의무이행지에 의무이행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의무이행지는 민법상 지참채무 원칙상 원고 채권자인 원고 주소지다. 이 정도만 쓰면 되겠죠. 원고 주소지. 원고는 이제 법인이니까 그죠? 갑법인은 거기서 본점이 강남이죠. 그러니까 법인 본점 소재지. 그죠? 갑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이렇게요. 사람이라면 저기 뭐야 그 주소지고 그죠? 본점 소재지 서울중앙이다. 중앙자만 쓸게요. 중앙. 관할 법원에 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딴 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고. 그 다음에 관련 재판적은 논점이 없으니까 빼고, 관할의 경합에 의해서 대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법정 관할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법정의 토지 관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법정의 토지 관할. 토지 관할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법정 관할은 별게 아니라 민소법. 민소법에 규정된, 그죠? 토지 관할은 민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2조, 3조, 8조. 그래서 뒷자 따가지고, 그죠?
법정의 토지 관할은 대구중앙에 있다. 이렇게 딱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두세 줄딱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부산에는 법정의 토지 관할이 없어요. 그죠? 부산에는 관할이 없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관할의 합의가 이제 합의 관할로 처음엔 대구였다가, 그죠? 대구였다가 부산으로 업무 조정이 일어나서 관할 합의, 그죠? 그러니까 합의 당시, 저기 뭐 영업소 소재지가 부산으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영업소 소재지로서 부산지방법에 관할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주된 쟁점이죠. 그죠? 주된 쟁점이다. 예, 그래서 이제 관할 합의의 유효성 판단할 때,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그래가지고 일단 유효성 판단할 때는 첫 번째 민소법의 29조 요건하고 이건 일반 관할합의 요건이죠. 29조 요건을 구별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약관에 의했잖아요. 약관. 그죠? 약관. 약관에 의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대출 계약이라는 약관에. 요게. 여기서는 요게 주된 쟁점이죠. 약관에 의한 합의. 그래서 유효성은 따지는 이렇게. 그래서 29조 요건은 좀 저기 거기 조문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제1심 임의 관할이어야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법률관계가 특정돼야 되는데 이건 대출계약에 따른 분쟁으로 그죠? 그 문제를 보면은 거기서 거기에 대출 관련 분쟁 이렇게 딱 특정돼 있잖아요, 그죠? 대출 관련 분쟁으로 특정돼 있고 그 다음에 합의의 대상도 특정돼 있고 법원도 영업 저기 본점 영업점 소재지 그죠? 갑법인의 영업점 소재지로 특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소재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약관이니까 서면에 의하여 있고 그래서 이네개 요건을 간단히 바로 포섭해버리고요. 그럼 민법에서도 많이 했죠. 바로 포섭해서 요건 쓰고 포섭하지 말고 바로 포섭할 거, 그죠? 그랬는데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다 구비됐단 말이에요, 그죠? 아, 29조 요건은 구비됐는데 문제는 약관에 한 합의가 과연 효력이 있느냐, 약관의 합의. 그래서 여기서는요, 약관의 합의에 대해서는 첫째 판례를 보면요, 첫째 이거는 약관 규제법이 적용된다. 약관 규제법. 그냥 몇 조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우지를 못할 테니까 약관 규제법상 약관이라는 거, 그래서 대출 약정서는 약관이라는 거 체크하고 따라서 저기 약관 규제법상 약관에 한 합의라는 거, 약관에 한 관할 합의. 그래서 약관에 한 관할 합의는 약관 규제법 14조에 의해서 약관 규제법 14조에 의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은 이거는 약관 규제법상 약관의 합의를 무효로 처리해버려요. 무효로. 부당불리, 무효. 고객이 부당불리하면 무효다. 그죠? 이렇게. 그럼 언제 부당불리가 하느냐? 언제 부당하게 불리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판례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이제 세 번째로서, 옛날에는 요 부당하게 불리하려면, 이게 대기업한테는 유리. 대기업한테는 유리하고, 그 다음에 멀리 거주하는 고객에게 원거리 거주하는 고객에게 불리하는 정도가 되면은 무효라고 봤어요. 이렇게 무효다. 이렇게.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더 이제 가미가 됐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대기업이 유리하고 원거리 고객 불리한 요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더 추가가 됐어요. 이 판례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기업이 자기의 그 우월한 지위 남용을 해가지고 대기업의 지위를 남용해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이게 판례 표현 그대로예요. 그죠? 훼손하는 정도가 돼야지만 무효가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더 가미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기본 강의 때 했었죠. 지난 거에 이렇게 외우라고. 그죠? 이렇게. 이 정도가 돼야지 무효가 된다고 본 거예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결론부터 하면 약관의 합의로서 맨 처음에 대구를 했잖아요. 대구. 대구했다가 이제 부산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과연 그 관할 합의로서 유효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대구 맨 처음에 합의한 거는 그죠? 대기업은 이제 서울중앙이지만 고객은 대구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대구 그죠? 대구 수성구 그죠? 그러면 저기 대구로 영업점으로 했을 때 대기업한테 유리 먼 거리 거주하는 고객한테 불리한 바가 없잖아요. 그죠? 대구는 따라서 대구는 약관의 합의라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봤어요. 판례가 그죠? 대구 사람이 대구에서 약관에 합의라면 당연히 유효하죠. 전혀 불편함이 없잖아요. 자기는 대구 사니까 대구 지점 가서 거기서 대출 받고 저기 관련 소송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산 지점으로 옮겨갔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부산 지점 옮겨간 건 어떻게 하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약간 업무 조정에 의해서 영업점 소재지 대구로 부산을 옮겨갔을 때는, 이렇게, 이제는 불편하잖아요. 그죠? 대기업은 유리하고, 이제 부산하고 대구만 해도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해당되고, 특히 여기 해당된다고 봤어요. 여기. 부산 지점으로 업무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부산 지점을 관할 법원으로 본다면, 그거는 대기업이 지위를 남용해서 거래 질서 훼손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이걸 무효로 처리해버렸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거면 현출이 되게요. 현출이 되게. 따라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은, 부산은 이제, 저기 그래서 판례는 뭐라 그랬냐면, 따라서 약관에서 업무, 저기, 영업점 소재지는 최초의 계약 체결 시 부산을 말하지, 그 다음에 나중에 업무를 조정한 부산지법에는 관할이 없다. 이렇게 판시를 내렸죠. 그래서 관할의 합의, 약관의 한 합의로서 요게 쭉 현출이 되게 그랬죠. 약관 규제 앞에서 약관이다. 그다음에 고객 부당불리하면 무효다. 그래서 고객 대기업한테 유리, 먼 거리 거주하는 고객 불리하면 무효인데, 거기에다 또 가미돼서 지위 남용, 거래 질서 훼손 정도 돼야지만 무효가 된다. 그래서 대구는 유효하지만 부산은 무효라는 거. 요거 정도만 현출이 되면 될것 같아요. 판례는 뭐 굉장히 장하게 설치를 해놨어요. 한 10줄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빼고 요 정도만 현출이 돼도 돼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유효성에서는 이제 대구는 유효, 부산은 저기가 됐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습. 이제 하나씩. 모습은, 전속적 합의, 그죠? 부가적 합의 두 개가 있잖아요. 부가적 합의는 더하기고, 전속적 합의는 그, 저기 마이너스, 저 빼기 개념인데, 여기서는, 그 문제를 보면은, 거기서,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갑은행의 업종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가지고, 전속적인지 부가적인지 의사가 불분명해요. 불분명. 불분명하다. 그럼 불분명할 때, 그러면은 관할 합의의 모습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이건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법정 관할 중, 그죠? 법정에 관할 중 합의를 했을 때는, 그죠? 합의를 했을 때는 이건 전속적 합의로 보고, 그죠? 합의는 전속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외, 법정 관할 외 법원으로 합의를 했을 때는 부가적으로 본다는 판례를 제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부가적 합의다. 그래서 이거 판례 입장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법정에 어디로 합의를 했느냐. 그럼 분명히 여기요. 이 법정의 토지 관할에 대구가 있잖아요. 그죠? 영업점 소재지. 대구. 그래서 대구는 그따라서 전속적 합의가 된 거죠. 전속적 합의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관할의 변동. 전속적 합의가 되면은 이렇게 돼서 다시 내려와서, 전속적 합의가 됐다. 대구로. 전속적 합의가 되면은 오직 전속적 법원인 대구만 관할이 있고, 그죠? 대구만 관할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법정 관할은 소멸시켜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법정 관할은 소멸. 이렇게. 관할을 소멸시킨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만 관할이 있게 됐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따라서 이제 연습을 하면 되겠죠. 주관적 범위는 이제, 뒤에 또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주관적 범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당사자한테 효력이 미친다. 그 다음에 당사자, 그 다음에 승계인하고 제3자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제3자. 그래서 당사자한테 당연히 효력이 미치겠죠. 원피고 사이에. 그 다음에 제3자는 당연히 안 미치겠죠. 그 다음에 승계인 중에서도 포괄승계인, 상속인. 그죠? 상속인한테는 당사자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효력이 미치겠죠. 그래서 특정 승계인이 문제가 되겠죠. 특정 승계인. 주로 이제 시험도 다 특정 승계인 파트에서 나오니까, 여기요. 특정 승계인에서 매매를 하거나 소유권 이전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둘로 나눠가지고, 그죠? 그래서 채권 승계인하고 채권 승계를 받았다. 그러니까 원픽으로부터 채권을 승계받은 사람, 그죠? 원픽으로부터 물권을 승계받은 사람,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채권을 승계받은 사람은 앞자 따서, 그죠? 그때 앙짱 강의 때다 있잖아요. 그죠? 권내, 자, 변통,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권리 관계, 그죠? 그런데 저기 채권은, 그죠? 채권은 그 내용을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변동할 수 있고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채권 승계인한테는 그 관할협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권내 자변동 이렇게. 그다음에 물권 승계인한테는 이 물권은 마찬가지 앞에가 똑같죠. 권내 자변 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외우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 물권이라는 권리는 그 내용을 자유롭게 변동할 수가 없어요. 그죠? 변동할 수가 없다. 여기 변동할 수 있고, 그죠? 왜냐면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민법상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관할합의의 제한을 받는 물권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는 관할합의의 원피고사의 관할합의는 물권 승계인한테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권내자변동, 권내자변물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연습용이고요. 다음 문제가 나와서 그럼 이건 당사자한테만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원피고가 됐죠. 그죠? 얘네들 사이는 저 둘밖에 없으니까. 그죠? 가까운 사이. 그래서 대거합의는 유효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본 대로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전부 쓰고요. 그죠? 저기 유무변주 쓰고 부산의 그 영업점 지점으로 변동된 거는 여기는 관할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관할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부산지법은 관할 유무했는데 부산은 관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부산지법원의 조치 여기서 부산지법의 조치. 그러니까 관할에 대한 모든 논점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부산지법의 조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부산지법은 관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소재기한 것은 임의 관할, 그죠? 토지 관할, 합의 관할, 임의 관할이니까. 임의 관할 위반의 소재기가 된 거예요. 소재기. 따라서 임의 관할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일단 변론기를 열어준다. 첫째, 변론기를 지정해준다. 지정해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첫째, 관할 위반의 이의를 한단 말이에요. 피고가 나와가지고 관할 위반의 이의를 하면, 그죠? 이를 했다. 그럼 관할 있는 법원으로 이송한단 말이에요. 그죠? 34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면은 관할은 소송 요건이다. 소송 요건 흔결이 됐으니까 소를 각하야 되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의 태도는 소송 경제로 해서 이송으로 처리한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만일 관할 위반에 이의를 하지 않고 본안 변론을 했다. 그죠? 본안 변론을 출석해서 구술로 했을 때는 30조에서 변론 관할이 상기기 때문에 그냥 하자 치유돼서 절차를 속행한다. 이게 이제 딱 공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변론 관할이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이송과 변론 관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관할은 이렇게 이변 총 10개예요, 10개. 앞자 따서 하는 게. 그죠? 이렇게 가지고 그래 가지고 토지 관할 여기서 본 대로 보뜩 관경 유모 변주 이변 이렇게 해 가지고요. 하면은 그 관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다풀 수가 있어요, 거의 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 생각나는 대로 푼다 그러면 이렇게 정책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판례 몇개 쓰고 말겠죠. 뭐 그렇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이제 오늘 가서도 복습을 할 때, 그죠? 아마 그 기본 강의할 때도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아마. 보뜩 강의 유무 변주 이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맞춰서.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 민사소송법 강의가 전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두 문자 딴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나열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쓰겠어요. 그죠?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비록 다수 완벽하게 쓸 수는 없어도 다소 몇개 빠져나가도 이 정도만 쓰면은 고득점을 할수 있을 정도가 돼요. 대부분. 이게 이제 지금보다도 저 후반부 아까 기판력, 뭐 청구복수 다소 상소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위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될수 있으면 다 이렇게 해서 두 문자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려서 할수 있도록 할 테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그래서 요거 해서 이제 거기 책을 간단히 봅시다 그러면은 한 시간만 하려고 그랬더니 말도 안 되네요. 지금 벌써 한 시간이 다 지났네. 오늘은 두 타입은 하도록 합시다. 그래, 그러면. 예, 그래서 논점의 정리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토지 관할이요. 맨 처음에 토지. 그리고 여기 보뜩 관계 앞에 해놨으니까. 그래서 보통 재판적 보호 2조 3조. 요거는 조문을 좀 간단히 언급할 수 있도록. 그래, 피고 주소지, 을 주소지. 쓰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그 쓰는 방식도 암기를 해놔야 돼. 안 그러면 스스로 쓰려면 잘안 되거든요. 이런 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특별재판저, 그죠? 재산권에 관한 의무행지 8조 해가지고 원고 본점 소재지 서울중앙 이렇게. 그리고 관할의 경합에 의해서 대구와 서울중앙에 토지관할이 있고 일당원 직접 부산에는 없다. 그죠? 토지관할이 없다는 거예요. 토지관할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합의관할, 그죠? 합의관할의 모습, 그러니까 유모변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습을 먼저 했는데 그건 상관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유효성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무효가 될 때는 모습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무효가 돼버린 모습 같은 거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써도. 그래가지고 이제 본다. 그러면 여기서는 저기 관할합의의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하다. 그죠?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그 당사자 여기서 본대요. 법정 관할에 속한 여러 법원 중 어느 하법원 하나를 관할 법원으로 약정을 했을 때는 전속적 합의다. 그 외에는 부가적 합의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법정 관할 법원 중 대구지방법원으로 관할 합의를 했으니까 전속적 합의. 그대로 아까 노트인 것들 그대로 따라 썼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했지만 그 민사소송법에서 막 이런 걸 외워서 쓴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노트처럼 초안 잡으면 고말 그대로 쓰면은 그게 곧바로 답안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유효성이죠. 유효성.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29조에 의해서 그죠? 제1심 임의 관할이고 대출 계약으로 특정됐고. 그 다음에 약관에 한 합의니까 서면에 의했고 관할 법원도 대구지법으로 특정. 그래 네 가지 딱 간단히 언급하고요. 이런 게 바로 포섭이라고 그랬죠. 이제 바로 포섭을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쓸수 있도록 하고 그죠 이렇게. 예 그런 다음에 약관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약관에 한 관할 합의의 효력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법조인이 나오니까 본시험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보면은 항상 이거 나오면 이제 세계 논점이란 뜻이 약관 규제법상 약관이라는 거 먼저 언급하고요. 안 그러면 적용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까 만들어 대기업엔 유리할 만정 원거리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했죠. 그 저기가 그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지위 남용 거래 질서를 훼손, 이렇게, 지난 거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 정도까지 쭉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약관규제법 14조에 의해서 고객에게 부당불리한 관할합의로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아까 노트에서 했던 것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완전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한다. 그래서 암기를 확실하게 해놓고요. 그래서 안에서는 지금 본 대로, 일단은, 약관은 낸 대출 계약으로 사업자 가분의 본점 소재의 서울이 아니라 고객인 을 주소지, 그죠? 고객 을 주소지, 대구 지방법원을 관할 합의를 했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죠? 처음에. 대구로 관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일단은 약관규제 고객에게 부당불리가 아니니까 유효예요. 문제는 다음 페이지, 이제 그 업무 조정에 의해서 변경이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약관 조항에 의한 전속적 관할 합의의 변경이고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뭐쭉 이제 판례 원문인데 여기서 본 대로 이제 대출 계약 이후 영남 지역 관련 소송 업무는 부산지법으로 전담하는 걸로 조정이 일어났다. 따라서 약관 조항에 의한 관할 합의가 변경이 됐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게 효력이 있느냐 그래서 판례요, 판례. 판례는 여기서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 그러니까 대기업이 내부적인 업무 조정에 따라 약관 조항의 전속적 관할 합의가 변경된다고 볼 경우에는 여기서 첫째, 그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관할 합의 조항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일방 지정. 요거는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 중요하죠. 이제 두 번째,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지남.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자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전속 관할로 약관 조항 작성해 고객을 체결한 것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다. 거회, 그죠? 등,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정은 하나만, 아까 저기 안 했지만,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지정, 진한 거회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고객의 부당불리한 것은 무효다. 이렇게 계속 그것만 추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진함, 거회다. 이렇게 변경하는 거는, 따라서, 약관 조항에서 말하는 상대방 관할 영업종 소재지 법원은, 여기서, 대출 계약 체결 시, 관할하는 영업소 소재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타당하다. 그래서 이제 대구로 봤어요. 요거로. 대출 계약 시는 대구였잖아요. 그죠? 대구. 요거를 딱 체크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따라서 이제 본 대로, 지금 본 대로, 관할 합의는 당초 대출 계약이 체결된 대구, 수성구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이지, 업무 변경에서 업무 처리 부산지방법원에는 관할이 없다. 예를 들어서 요 정도만 쓰면 돼요. 이거 다 쓴다는 건 뭐, 그죠? 그래서 여기가 계속 키워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아, 그 다음에 이송신청권.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 이송신청권 뺐는데, 이송신청권. 이송신청권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당사자한테 이송신청권이 있느냐. 34조에 보면요. 당사자 이송신청권에 관한, 이송신청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송신청권에 인정하는 법규정이 없어요. 이렇게 판례는요, 법규정이 없으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거는 거의, 그죠? 98% 부정을 해요. 판례는 없으면 판례는 부정을 해요. 당연히 법원은 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부정을 한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요. 이송신청권은 부정을 한다. 그래서 판례는 따라서 관할 위반으로 한 이송신청. 첫째, 법이 없는 게 첫째 근거고요. 이건 내에서는 직권발동 촉구미밖에 없다. 그래서 뭐 이송신청에 재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거부, 기각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항고도 형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부정한다. 간단히 보고. 따라서 이송신청은 부정되는데, 따라서 이송신청 부정되더라도 이제 넘어가서 부산지방법원 조치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본 대로 부산지방법원의 소재기는 임의관할 위반의 소재기예요. 그죠? 따라서 변론기를 먼저 열어줘요. 임의규정이니까 이해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관할 위반의 첫째 요구부터요. 그래서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았다. 본안 변론을 했을 때는 변론 관할이 발생해서 하자 치유가 되죠. 30조. 그래가지고 절차를 속행하면 되고. 그러나 지금처럼 사안에서는 을은 관할 위반의 항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산지법 직권으로 이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사해서 전속관할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을 이송하여야 한다까지가 답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관할의 리딩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약관이 하나 가미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관할을 좀 연습해 줄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1교시 했는데 끝나고 오늘 이제 재수전 3학까지 하니까는 간단하게만 더 하고 이제 2교시 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예, 그럼 지금부터 10분 쉬고 진행하도록 합시다.